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네. 근데 뭐가 더 심각하고 예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은 뇌경색이 어디에 발생했느냐가 제일 이제 어느 이제 우리가 숨 쉬는 중추에 만약에 뇌경색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장 치명률이 높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경색은 어딘가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고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뇌출혈은 터지게 되면 피가 막 고이면서 머리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 피들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다 뼈가 뼈니까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후가 좋지 않은 건 뇌출혈이고요. 그래서 치명률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뇌경색은 이게 한 달 내에 5에서 25%가 치명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내 사망률이 35에서 52%에 달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초반 한 이틀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출혈 후에 이제 장기 생존율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생존해 계시는 그런 생존율을 보는데요. 요게 이제 일반 집단보다 떨어져서 첫 해에는 4.5배 그리고 6년째에는 2.5배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혈관이 쪼그러드니까 그때가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외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쉽게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위험한 건 사실인데요. 여름에도 위험합니다. 여름 자체에는 개들 자체로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월별 뇌졸중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에 만 명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발병 숫자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결국은 기온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겨울에 오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압력이 싹 세지기 때문에 어딘가 팍 터지거나 팍 막히거나 이런 뇌졸중 반면에요. 이제 여름 쪽에 오는 뇌졸중은 말대로 혈액이 좀 안 가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더워지게 되면 이 혈관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근리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양은 혈액의 양은 이제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장기로 가는 그런 피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수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얘도 장기로 가는 그런 수분 때문에 빠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피떡이 지면서 그게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수로 인해서 그런 혈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떡이 혈전인가요? 네, 맞아요. 혈전이죠. 제 앞에 나가서 한번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저도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뭐가 준비가 또 많이 됐는데 네. 네, 제 앞에요. 보면 이제 생수가 6개가 있는데 요 6개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이 정도는 마셔라. 그러니까 저도. 이거 몇 밀리짜리지? 이게 지금 250짜리인가? 500짜리. 500짜리요? 6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563. 아니 그럼 3리터는 너무 많지 않아요? 2리터 아닌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요거는 우리가 하루 동안 흘리는 땀의 양입니다. 이만큼을 흘려요? 네. 3리터의 땀을 흘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흘려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분 섭취를 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콩비지는 혈액입니다. 혈액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콩비지 요런 이제 알갱이들은 사실 적혈구인 거죠. 그리고 보면 이 먼포는 우리가 그 혈관 벽입니다. 그래서 혈관 벽은 이제 물이랑 전해질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나갔다 빠졌다 나갔다 빠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수분이 요런 혈액이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상황을 한번 이제 8월 달이 되어서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8월이면 뭐 제일 더울 때예요. 막. 맞아요. 그죠. 땀도 제일 많이 흘릴 때고 진짜. 이게 이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액이 이제 이쪽이 혈액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끈끈하네. 네, 약간 지금 이제 끈끈한 상태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수분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분만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지만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분 보충을 해준다고 물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지, 이건 이뇨작용을 하죠. 그렇죠. 맥주는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아예 이제 혈관에서 물이 쭉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면 뭐 더 뭉치는 거죠? 그렇죠. 더 이렇게 쭉쭉 그냥 아주 그냥 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수분만 쭉쭉. 수분만 쭉쭉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에 뭐가 남아 있게 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피떡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혈구들이 피떡처럼 뭉쳐 있어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잘 가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혈관에 막거나 하면은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여름에 갈증 난다고 맥주 그렇게 막 마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럼요. 수분 보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고요. 그래도 자리로 들어가죠. 네. 네. 물 한 잔 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네요, 정말. 네. 저걸 이제 피떡이라 생각하면 고국적으로 물 한 잔 하시죠. 야. 어? 야, 이게 수분 보충이 이래서 중요하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물을 잘 안 먹혀요. 맞아요. 희한하게 그래. 뭐가 좀 이게 달짝지근한 게 있거나 맞아요. 맥주거나 커피거나 이래야 마시잖아요. 냉랭한 물 마시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 먹지 마라 그래도 그냥 착 와서 그러니까. 물 주세요 하시는데요. 한 60번 넘어가셔도요. 아 그때부터는 물 드십시오.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안 드시게 되시는데 사실 이런 또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그 어르신들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몸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좀 세게 드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 탈수가 오면서 20대 후반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탈수 같은 경우는요, 이 노약자라든지 젊은이들 가림 없이 뇌졸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